자, 고1 여러분 35번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법이 좀 많이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1 친구들 쌤이 초등학생을 가르친다, 아주 이제 애어 꼬꼬마들을 가르친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꼼꼼하게 할 테니까 잘 필기해 주시고요.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시작해 보도록 하자. Many of us,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요, 많은 사람들은 live our lives, 인생을 살아갑니다. without examining, without 이라는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가 나오면 동명사하지 않고서 라고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examine이 고찰하다 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고찰하지 않고서 살아간대요. 무엇을요? examining의 목적어를 잘 봐봐 얘들아. 뭐 나왔어요? 의주동이라고 하는 간접 의문문 나와 있어. 의주동 이렇게요. 됐나요? 왜 우리가요? habitually가 습관적으로란 뜻이야. 쌤은 쓰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밑에다가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habit이라고 하는 게 습관이잖아. 그러니까 habitually 습관적으로 do 하는가. 자, do 다음에 뭐가 또 왔냐면 이 do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가 또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what you do라고 하는 이게 목적으로 온 겁니다. 자, what 요거 별표 한번 해주시고요. what이라고 하는 건 뒤에 불완전한 절을 끌고 오고요. 지금처럼 두 뒤에 목적어가 빠진 게 보이지. 그리고 뭐뭐 하는 것이라고 이제 해석을 해볼 거야. 자, 그럼 해석해보세요. 다시 고찰하지 않고서 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지, 무엇을요? 우리가 하는 것을. 자,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봐. 자, 우리의 행동을요 왜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지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And 그리고요 think 생각한대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지. 그럼 얘들아 여기 쉽게 이렇게 적어보자. Why we라고 이렇게 적어볼까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지, what we think. 자, 이 생각하다라는 것의 목적어가 또 what절이 이렇게 나왔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자, think 다음에 목적어 빠지신 거 이렇게 보이시죠? 다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왜 생각하는지에 대한 고찰이 없는 채로. 자, 이 첫 번째 문장 얘들아 구조, 문장 구조 잘 봐주시고요. 다시 한번 해석해 볼 테니까 잘 한번 들어봐. 자,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들 지금 뭐 17년간의 인생 굉장히 뭐 짧은 듯 긴데 이런 인생을 살아오고 있는데 여기서 봐봐.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생각 안 합니다. 또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생각 안 하고 산단 말이야.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Why do we spend so much of each day working? 왜 우리는요? spend, 쓰는가, 소비하는가? spend 다음에 여러분 시간 나오고요. 동명사 나옵니다. 동명사인데 시간을 소비한다. 자, 왜 우리는 하루 종일, 그러니까 하루 중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working, 일을 하는데 쓸까요? 자, 또 질문 더 연결이 되네. Why do we save up our money? save up이 저축하다 라는 뜻이야. 자, 왜 우리는 돈을 저축을 해야 될까요? 자, 이런 것들은 이 질문은 갑자기 왜 나왔냐면 일을 하거나 아니면 돈을 모으는 건 있잖아. 그냥 모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자, 만약에 여러분들은 뭐 직장인이 아니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학교 왜 가요? 생각해 본 적 있어? 그냥 가는 거잖아. 생각 안 해본다고요. 또 뭐 우리 이제 남학생들 많으니까 야 남학생들 니네 왜 치마 왜 안 입어? 왜 안 입는데? 그냥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지. 왜 남자는 치마를 입으면 안 되는가? 그쵸? 자, 그 다음 보세요. If pressed to answer such questions, 만약 자 이런 접속사가 나오고 pressed라고 하는 PP가 나와 있네. 그럼 얘들아 뒤에 중간에 이 여기 이제 주어 동사가 생략이 된 겁니다. 자, 어떻게 이제 쌤이 써줄 거냐면 이 we are이라고 써보세요. we are. 자, 만약 우리가 we are pressed to, 자, pressed가 압박을 받다, 강요를 받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봐, 만약 우리가 강요를 받는다면 뭐 해보라고? to answer such questions, 이러한 질문들, 우리 지금 여기 위에서 했던 이런 질문들 있죠. 이런 질문들에 대답을 해보세요 라고 압박을 받는다면. 자, 얘는 어법 각이니까 잘 챙겨 주셔야 됩니다. pressed가 압박을 받다 얘들아. 절대로 이 자리에
pressing을 쓴다라고 하면 얘는 어법상 틀린 문법이 되겠죠. 자, 이런 질문에 대답 좀 한번 해봐, 생각 한번 해봐 라고 이제 압박을 받으면 we may respond, 우리는 respond가 반응하다라고 하는 자동사입니다. 우리는 반응할지도 몰라요. by 동명사, 모함으로써. because, 왜냐면 that, 그것이 what people like us do. 자, 그것이요 바로 모이기 때문이다. 사람들, 모와 같은 사람,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do,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랑 비슷한 친구들, 나와 비슷한 직장인들, 이런 사람들 다 이렇게 하던데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도 what이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나왔죠, 여러분. do 뒤에 목적어 빠져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는 거야. 되셨나요? 자, 이전에는 무슨 얘기 있었는지 기억나시죠,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하는 행동이나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고찰을 해보지 않는다라는 거. 됐나요? 그러나 자, 얘가 지금 뭐라고 지금 딴지를 걸고 있냐면, 태클을 거냐면 There is nothing, 아무것도 없대요. 이렇게 THING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할 거라는 거. 자연스럽고 필수적이고 inevitable, 필수 불가결한 이런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세상에 정말 뭐 100% 자연, 100% 꼭 해야 되는 일 그런 건 없다라는 거야. About, 뭐에 대해서요? Any of these things,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 이러한 것들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었던 왜 사람은 돈을 모으나요? 왜 사람 그렇게 일을 많이 하나요? 이런 것에 대해서 뭐 무조건 자연적이고 무조건 필수적인 건 없다라는 거야. Instead, 그 대신에. 자, 그럼 얘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여기 들어가 있겠네요. We behave like this. 우리는 이와 같이 행동합니다. 왜냐면요. 자, 여기 잘 봐주세요. 왜 우리는 그렇게 행동을 하냐면 the culture, 문화가요. 근데 어떤 문화냐면 we belong to, 괄호 묶으시고요. 이렇게 수식해주세요. 어떤 문화냐? 우리가 belong to라고 하는 건 어디 어디에 속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봐. 우리가 속해 있는 문화가 됐니? compels, 뭐 한대요? compel이 이제 강요하다 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자, 강요해.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우리가 to 그렇게 행동하도록 강요를 한대요. 자, 여기는 포인트가 몇 가지 있으니까 잘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앞부터 먼저 볼게요. 어퍼 포인트 먼저 살펴볼게요. 자, 여기 the culture와 we 사이에 무엇이 생략되었다? 관계대명사 which가 생략이 되었고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belong to와 같은 거는 속하다라는 뜻인데 얘는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태로 쓰지 말자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여기 전치사 to를 이동시킬 수도 있어요. 어디로도 이동시킬 수 있을까 하더라? 이 to가 만약에 학교 시험에서 안 나왔네요. 그러면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 여기 관계대명사 앞에 to which로 들어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the culture we belong to, okay. The culture to which we belong. 이렇게 쓰셔도 괜찮다라는 거야. 됐나요? 자, 다시. 우리가 속한 문화가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하도록 강요를 한대요. 자, 근데 원이 이렇게 to 하고 점 찍는 경우는 도대체 뭐지? 자, 이런 to를 여러분들 대부정사라고 합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이 말을 알 필요까지는 없고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이 to 뒤에 같은 말이 생략이 되었기 때문에 뒤를 빼고요. 그냥 to만, 그냥 대신해서 하나만 넣어준 거야. 그러니까 to이런 얘기죠. 다시 해볼까요? 우리가 속한 문화가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도록 강요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 문장은 여러분 because 들어간 이 문장은 영작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 있는 거 보라색으로 들어가 있는 거 빈칸 추론 가능하니까 한번 형광펜 한번 해주시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아까 쌤이 얘기했잖아요. 왜 우리는 학교를 가야 되냐? 왜 남학생들은 치마를 입으면 안 되냐? 이런 것들 다 누가 생각하는 거야? 내가 나는 입지 않겠어 태어나면서. 이게 아니라고. 사회가 그렇게 만들고 우리가 속한 문화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The culture
that we inhabit. 바로 묶으세요. 이렇게 수식입니다. 문화는 문화인데 어떤 문화예요? 우리가 inhabit. inhabit이 거주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문화가요. shapes, 여기가 이제 동사가 되겠네요. 만듭니다. 자, 만들다 뒤에 목적어 자리에 또 의주동원과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느끼는 방식, 그리고 행동하는 방식을 형성을 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요? In the most pervasive ways. 가장, 얘들아, pervasive가 또 어떤 뜻이냐면 가장 만연하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만연하다라는 건 누구나도 다 이렇게 하고 나뿐만 아니라 내 옆 친구, 옆옆 친구, 내 이웃집 이런 사람들 다 하는 이런 방식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도록 형성한다라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자, 이 문장을 주제문이라고 이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 얘도 영작할 수 있어야 돼.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조금 세부적으로 잠깐만 들어가 봅시다. 좀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쌤은 무엇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요, 아까 inhabit이 거주하다라고 했었죠. live랑 같이 볼 수도 있겠지만 live, 살다라는 단어랑 같이 볼 수도 있겠지만 inhabit은요 타동사입니다. 여러분, 타동사. 그래서 혹시 inhabit 다음에 전치사 in이 나오게 되면 얘는 틀렸다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어퍼 포인트 하나 짚었어, 얘들아. inhabit 다음에 in 나온다? 안 돼.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inhabit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유의어요. 조심해 주셔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inhibit. habit이 아니야. inhibit이야. 단어이고. 철자 하나 바뀌었어요, 얘들아. 이러면 inhibit은 금지하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단어 어설프게 외우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inhabit은 타동사이며 뒤에 전치사 in을 붙이지 않고 그 다음에 inhibit은 금지하다니까 나는 inhabit만 쓰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자. 자, 마지막 한 문장 남았네요. 근데 만만치가 않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It is not in spite of our culture that we are who we are, but precisely because of it. 이게 뭐야 선생님. 자, 이거부터 형광펜 해주세요. It is 형광펜, 그리고 여기 that 형광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it is that 이라고 하는 강조 구문이 생깁니다. 자, 이런 걸 뭐라 그래? 여기 밑에 써야겠다. 이때 강조 구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하실 때는요, 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거 없는 셈 치고 문제 풀어봐 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냥 없는 셈 치고 어차피 강조로 이렇게 끼운 거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가봅시다. Not in spite of our culture. 자, 그러면 not의 세모 한번 해주시고요. Not, A, 그 다음에 but, B 이렇게 나오네. 오케이, 자, 해석해볼까요? 우리의 문화에도 불구하고 inspire of가 얘들아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despite 같이 봐주시면 될까요? 우리의 문화에도 불구하고 we are who we are. 이거 뭐야? 우리가? 얘들아 who we are가 뭐냐면 우리의 존재, 우리의 모습이란 뜻입니다. 됐니? 자, 문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인 것이 아니고요. 나의 그 생각, 나의 그 행동, 그런 모습이 아니고 but precisely, 정확히요. precisely는 엄밀하게, 정확히는 because of it, 뭐 때문이다. 우리의 culture, 문화 때문이다. 됐니 얘들아? 이거 나중에 쌤한테 질문 되게 많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보세요. 내가 나의 모습인 건,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건 내 문화에도 불구하고 나의 문화라는 이 바운더리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모습인 게 아니고요. 정확히 이 문화 때문에 나의 모습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마지막 문장은 당연히 뭐 해야겠냐 얘들아. 영작 필수적으로 꼭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어법 잘 좀 기억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강조 구문 들어갔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나레이 법비 구문 들어갔었다라는 거, 요거 두 가지까지 챙겨보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이제 주제나 제목 요거 한번 잡고 들어가 보도록 하죠. 내신 콕콕, 35번 내신 콕콕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제목은 뭐냐면 What makes us who we are 입니다. 볼까요? 무엇이 만드는가 우리를. 얘들아, who we are는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지? 우리의 모습이라고 했죠. 우리 자신이라고 했어요. 무엇이 우리를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만드는가? 그래, 이게 뭐야? 곧 제목일 거 아니야. 이거의 답이 뭐라고요? 내가 속한 문화라고요. 되셨죠? 자, 주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Our identity. 자, 여기에 왕별 하나 달아주세요. 우리의 정체성은. 자, 그럼 봐. 정체성이라는 말이 왜 나왔냐, 얘들아? 우리의 문화가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뭐 그런 이제 모든 이제 양식들을 다 결정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걸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우리의 정체성은요, be attributed to. 쌤이 조금 새로운 표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be attributed to 하면요, 네, 쌤이 이렇게 쓸게요. 얘는 이제 1학년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하나의 어휘이기도 해서 쌤이 가지고 왔는데, 이건 이렇게 해석합니다. A는 B의 B 때문이다. 왜 보통 뭐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뭐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건 좀 너무 긴 것 같고, 결국은 뭐야? A는 B 때문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은 결국 뭐 때문이다? The culture, 문화 때문입니다. 어떤 문화예요? We belong to, 우리가 속해 있는 문화 때문입니다 라고 주제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쌤이 강조하고 싶은 거, 이 단어 Identity, 정체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쉽지 않은 35번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36번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